요즘 소식이 뜸했던 게 앱 만들기에 온 정신이 빠져 있어서 그렇답니다. 이렇게 퇴근해 와도 컴퓨터를 잡고 씨름 중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델파이로 앱을 만들고 있었다가 버전 때문에 포기하고 안드로이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iOS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이 있지만 예전에 아주 조금 조금 공부했던 적이 있던 툴이라 거부감 없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앱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정파 아닌 사파랍니다. 어쨌든 앱을 만들다 보니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 검색이나 동영상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보시는 GitHub에서 소스코드를 다운받아 안드로이드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GitHub에 가입하는 방법 말고 그냥 소스코드만 다운받아 쓰는 방법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GitHub가 다운받아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VCS Enable Version Control Integration 안에 들어가 보시면 프로젝트 루트와 연결할 버전 제어 시스템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it을 선택해 보면 Git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진행 중임이 표시됩니다. GitHub에 올라와 있는 소스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GitHub 서버에 있는 소스를 다운받기 위한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트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나오면 버전 제어 시스템이 설치된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git이라고 치면 git-scm.com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윈도우즈용으로 소스를 다운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폴더를 선택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실행 파일을 엽니다. 모든 옵션은 기본으로 선택하시고 설치하면 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윈도우즈용 Git 버전 2.31.1 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해보면 VCS Enable Version Control Integration 안에 들어가서 OK를 누르면 D 폴더에 Git 저장소가 생겼다고 나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열어놓은 폴더입니다. 기시 설치된 폴더는 설치할 때 임의로 바꾸지 않았다면 C 폴더 안에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git 안에 bin 안에 git.exe에 존재합니다. 실행해보면 에러 문구가 뜨지 않는 걸 보니 제대로 설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고 GitHub에서 다운받은 프로젝트 소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쓰는 데는 문제가 없냐고요? GitHub에 소스를 업로드만 안 하시면 문제가 없답니다. 앱 개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